에너지는 생태계로 들어오고 생태계를 통하여 흐르고 생태계를 빠져나가는 반면 화학적 양분은 생태계 내에서 순환합니다. 그림을 보면 에너지의 대부분은 빛의 형태로 생태계로 들어옵니다. 생태계로 들어온 에너지는 독립 영양생물에 의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후 유기물 식량으로 종속 영양생물로 전달되고 열의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탄소와 질소 같은 화학 원소들은 비생물적 또는 생물적 화합물의 형태로 생태계 내에서 순환됩니다. 대기, 토양, 물에 무기적 형태로 존재하는 이들 원소들은 광합성 생물에 의해 유기물로 합성되고 이들의 일부는 동물에 의해 소비됩니다. 이 원소들은 식물과 동물의 대사작용을 통해 그리고 유기물 찌꺼기와 죽은 생물체를 분해하는 세균과 곰팡이와 같은 생물에 의해 대기, 토양, 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에너지와 물질 모두 광합성과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한 물질의 전달을 통해 생태계를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달리 에너지는 재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공급원으로부터 에너지의 연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일을 대부분 태양이 담당합니다. 에너지는 생태계를 통해 흐르는 반면 물질은 생태계 내에서 순환합니다. 생착자들은 양분과 에너지의 주 공급원에 기초하여 종들을 영양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생물체를 부양하는 영양 단계는 생산자라고 하는 독립 영양 생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광합성을 하는 생물입니다. 영양 단계에서 생산자의 상위에 있는 생물들은 직간접적으로 생산자의 광합성 산물에 의존하는 종속 영양 생물들입니다. 식물 등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을 1차 소비자,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을 2차 소비자, 다른 육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을 3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종속 영양생물 중 다른 중요한 무리로 잔재물 섭식자가 있는데 우린 이를 분해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죽은 생물체, 분뇨, 낙엽, 목재와 같은 살아있지 않은 유기물인 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소비자입니다. 분해자는 생태계의 화학적 순환의 고리를 완성하면서 모든 영양단계에서 유기물질을 생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물로 변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순환하려면 일단 물질을 누군가 생산해야겠죠.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유기물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서 만드는데요.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을 총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된 모든 물질이 식물에 저장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유기물의 일부를 자신의 세포흡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생산자는 총 생산량 중 일부를 호흡에 이용하고 나머진 저장한답니다. 저장한다. 결국 식물이 잎, 뿌리, 줄기, 열매 등을 구성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1차 소비자는 식물의 잎, 뿌리, 줄기, 열매 등을 먹고 사는데요. 이렇게 생산자가 저장한 순생산량 중 일부는 초식동물에 먹히고 일부는 낙엽이 되거나 말라 죽거나 하죠. 순생산량에서 피식량이나 낙엽 고사량을 제외하고 식물체에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을 생장량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알아볼 단어 중 하나는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존량이란 뭘까요? 한 식물 군집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을 뜻합니다. 이 현존량은 누적된 생장량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 현존량은 식물 군집의 천위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천위 초기 단계의 식물 군집은 주로 초본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현존량은 적지만 극상에 도달한 안정된 식물 군집은 점점 생장량이 누적되어서 현존량이 많답니다. 그림을 보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현존량에 생장량을 더한 값이 T시간 후의 현존량입니다. 따라서 T시간 후의 현존량은 가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생체량은 뭘까요? 생체량, 풀어보면 살생, 몸체, 헤아릴 양, 산 몸의 양이란 뜻이겠네요. 즉, 현재 식물 군집의 무게라는 뜻으로 현존량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현존량은 생체량, 생체량은 누적 생산량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